박성경 씨가 아주 쓴말을 많이 올리시는데 속보, 법원과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공모 의심이 아니고 그냥 공모한 겁니다. 이제는 증거보존 신청 당시에 법원에서 종이 테이프로 감고 그 위에 도장 날인한 이후에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영등포울 재검 표시 사진과 달라서 원고 측에 항의했습니다. 투표치 바꾸치기 정황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두려워했던 거,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투표함이 온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경 씨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증거 보존 이후에 서울 남부 지원에 있던 투표함까지 갈아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투표지는 인쇄된 투표지가 아니고 롤 용지를 사용해가지고 프린트로 출력된 겁니다. 2차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게 되면 4.15 총선이 끝나서 법원에 증거보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바로 1차 통과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통을 갈았습니다. 그 투표인들이 이 기표 도장, 만년 도장을 찍어서 한 것은 다 파쇄하거나 다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새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법원 내에 있는 투표함을 또 갈았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이다. 밝혀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참관 했던 분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은 이번에는 인쇄된 투표지가 아니랍니다. 프린트된 거란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공모 의심입니다. 증거를 보존 신청할 때 종이 테이프로 감고 그 위에 도장 날인한 후에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영등포을 재검표 사진시 사진과 달라서 원고 측이 항의했다. 또 투표지 바꾸치기 정황이 나타났다. 이것은 일명 2차 통갈입니다. 1차 통갈이 민경욱 의원 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뭐로 갈았다? 바로 새로운 것을 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 위조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을 갖고 다시 프린트로 다시 앱슨 프린트로 돌려가 찍은 다음에 남부지방법원에 갖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 집어넣고 옛날 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깜쪽같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인천 연수울 배춘입 투표지와 기형 투표지 사진 증거도 없앴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성삼 변호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박성경 님이 제공한 그런 정보를 미뤄보게 되면 확정된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의혹 수준입니다만은 바로 2차 통과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차 통과리를. 그러면 이제 지난 8월 10일 날 하려고 했던 청정구 청주시 상당구에 윤곽금 후보가 10월 1일로 연기가 된 것도 결국은 2차 통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사기꾼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사기꾼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사기 천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가 아주 많은 나라죠. 거짓말도 많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만 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법원까지 재판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법원에 보관됐던 투표함도 2차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제 수습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법원에 들어있는 것도 다시 갈아치기를 할 거다. 법원에. 그런데 의외로 영등포울은 롤 용지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게를 쟀지만 무게상에서 큰 차이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의심하냐?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민경욱의 인천 연수월보다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프린트를 돌려가지고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원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 같은 걸 왕창 집어넣었는데 민경욱의 인천 연수월권에서 인쇄된 문제가 터지자마자 놀래가지고 다시 법원에 있는 것을 법원 직원과 다시 협력을 해가지고 프린트된 걸로 다시 2차 통과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조폭도 이렇게 조폭을 더티하게 더럽게 하진 않죠. 그런데 또 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밝혀지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보셨죠? 이번은 관계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관위 직원들한테도 많고 집권 여당에도 많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제가 늘 방송을 통해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사람이 막다른 골목 생명이 날아갈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지금 신문에는 언론재갈법 때문에 언론들이 지금 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제가 늘 주장해왔죠. 투표를 조작할 수 있으면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칠 수 있으면 악한 짓에는 성력이 없다는 겁니다. 검도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투표를 거짓으로 할 수 있으면 헌법 고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언론들의 악악 소리를 내지만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건 약과일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행의 길이란 것은 결국 고행의 길이란 것은 권력이 국민을 옥죄는 것은 법과 헌법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헌법을 바꾸게 되면 헌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기 때문에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거죠. 체제가 바뀐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체제 바뀌었다 동네 방네 외고 다닐 거 없죠. 법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거와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을 지킨 겁니다. 그 침묵의 대가가 뭐냐? 너희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뼈아프냐? 물론 언론재갈법이 언론족쇄법이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언론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조선일보만 다뤄줬으면 상황이 나라가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한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만 다뤄줬으면 조선이 치고 나갔으면 다른 신문도 다 따라왔을 것이다. 비겁함의 대가를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대를 이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룰 것인가가 너무나 눈에 선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선거를 조작하고 투표를 조작하는 방법들도 계속 버전이 높아집니다. 인천 연수월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각되니까 당장 바꾸지 않습니까? 프린트대가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2차 통과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저는 정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이테이프를 해놓은 종이테이프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투표함을 갈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못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죽는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언론이 저렇게 침묵하는 것은 자기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라가 바뀌면은 나라가 어렵게 되면 자기들만 예외로 남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